코트 미스테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어린 여성이 있습니다. CCTV로 보이는 이 어린 여성은 어떤 한 집의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멀찌감치 보이는 모습 속에 망설이고 있던 여성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11에 전화를 하죠. 응급전화로 자신이 가출한 것을 밝힙니다. 911 상담원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은 15명의 가족과 살면서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 여동생들이 결박당해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약 4년여 년이 흐른 뒤 신고 당사자 그녀가 방송에 출연을 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를 설명합니다. 가출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몸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이 여자. 너무 떨어서 휴대전화 다이얼조차 누르기가 버거웠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살면서 누군가와 전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다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911 상담원과 통화 내용 중 주소를 알려달라는 상담원의 질문에 주소를 모른다고 답변을 합니다. 결국 위치 추적으로 경찰이 찾아내고 사건 당일에 경찰 바디캠에 찍힌 모습입니다. 그녀는 외부인과의 대화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사진엔 사슬이 묶여있는 소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출 청소년은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만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경관은 그녀를 데려갑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 어휘력에 문제를 보입니다. 오전 7시 23분 그녀가 탈출한 뒤 약 1시간 반 뒤에 경관들은 그녀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에는 경찰들의 매뉴얼에 영장이 필요 없죠. 그녀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남녀. 조그만 방에 2층 침대가 있고 2층 침대의 난간에 새 사슬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새 사슬로 구속한 듯 보입니다. 집안은 온통 쓰레기장. 무려 13명의 자녀들을 감금시킨 가장 왼쪽의 맏언니 제니퍼. 구조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를 의료진들은 분석을 합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으며 신체 발육이 멈춘 상태, 팔 둘레가 4개월의 영아 수준으로
영양 부족 때문에 심장이 약하며 고립으로 인한 언어장애와 사회성 결여. 도대체 부부는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남편 데이비드, 버지니아 폴리텍을 졸업하여 고소득 직장 록히드 마틴 방위업체에 취직을 합니다. 그와 결혼한 16살이었던 당시 아내의 모습입니다. 부부는 초자연적인 성령, 금주,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이들을 가능한 많이 낳아야 한다며 첫째 딸을 가질 때 각각 26, 20살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걸 봤어요. 아빠가 소리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그 때문인지 엄마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집안이 오물로 범벅이 돼 있었고 저희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자매들 중 제니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린 딸은 씻지도 못하고 등교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절 싫어했어요. 아마도 냄새 때문일 거예요. 왜 학교에서는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제니퍼가 3학년 이후에는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 사진은 점점 가족 구성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고향에 있는 부모한테 사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한테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성경으로 아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로 인해 불복종하거나 음식을 훔치는 등 잘못을 하면 처벌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를 가두는 철장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제니퍼가 그린 아버지의 개 철장. 부모님이 저희들을 두고 오랫동안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음식이 바닥나서 케첩과 머스타드 같은 것으로 버텨야 했죠. 제니퍼는 강제적으로 동생들을 처벌해야 했어요. 아버지 철장에 가두면서요. 부모가 없을 땐 제니퍼의 통솔하에 아이들이 지내곤 했죠.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제니퍼의 학교 동급생이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동급생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에는 당시 제니퍼는 학교에서 아무도 말을 걸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지만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괴롭습니다 라고 말이죠. 라스베가스에서 그들의 결혼기념일 축하 파티 사진입니다. 밖에 나와 예쁜 옷도 입어볼 수 있어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는 제니퍼. 집에 돌아오면 다시 더러운 옷을 입어야 했죠. 차량 번호판엔 부모의 성이 적혀져 있었고 뒤엔 영원히 forever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종종 외출을 할 시에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늘 저희 대신에 대답하고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지시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당했어요. 부모에게 잘못된 교리로 인한 학대가 과연 무슨 사유로 목숨을 걸고 그녀는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부모와 오랜 신뢰를 구축한 덕에 작년은 스마트폰을 허락받았습니다. 언니가 부모님에게 허락받은 스마트폰을 통해 동생들은
몰래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받은 휴대폰 속에 유튜브로 저희는 문화생활을 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스틴 비버였어요. 놀랍게도 제니퍼의 동생은 저스틴 비버의 영상을 보면서 화려한 삶, 자유로운 인생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학대받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며 자유를 갈망합니다. 결국 그녀는 목숨을 담보로 한 탈출극을 벌이죠. 경찰은 엄마가 쇼핑 중독 때문에 빚을 진 것을 알아냈는데 어린이용품에 집착일 정도로 많은 물건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까지도 못쓰게 했다는. 아이들은 더러운 옷을 계속 입게 하고 있는데 가격표도 안 뗀 새 옷이 온 집안에 한가득이었다고 합니다. 감시 목적으로 인형에 카메라를 달아놓기도 했고요. 녹화 영상은 아동학대 증거 영상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동안 왜 교육당국은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부모는 홈스쿨 제도의 교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멍이 드는 듯 다쳐서 도게 되면 학대 방지로 홈스쿨 제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홈스쿨 제도를 역이용한 것이었죠. 법원에 나온 부부, 그 중에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자식들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아이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매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아동학대 감금 고문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이야기다. 아니 애들이 13명인데 학교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애들이 얘기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커오기까지 가장 장녀인 애가 제일 큰 피해자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이건 문제가 크죠. 2층 침대에다가 이 쇠사슬을 걸어놓고 애들 팔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자, 이게 무슨 이게 그 종교 이름이 뭐야? 뭐 무슨 교?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리, 오순절 이게 뭘까? 성령, 금주,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예, 이 종교를 잘못 해석하는 인간이 가장 큰 죄야. 종교가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종교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지구의 역사에서 역사 속에서 인류가 얼마나 많이 희생됐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인간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잘못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읽어보면은 다 놀라운 이야기들 뿐이야. 정말.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요즘 안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단가? 그거 예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에 빠지면은 좆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 대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요? 없어 우리나라는. 대순진리인가? 대순진리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대순진이 아니라 오순진. 오순절. 어 있네? 외국교회. 오순절 교회의 상징인 불꽃. 개신교구나. 교리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약속했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할 때 성령 강림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했다는 언어들로 말했다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현 시대에도 재현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령론에 입각한다. 대한민국에도 있구나. 이게 오순절교회. 문제가 좀 있나 본데 여기. 이 목사들이 다 성경을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마다 해석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자기가 느낀 걸 이제 남한테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종교들을 보면은 이단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